야야야, 얼굴 좀 펴. 네가 그러니까 벌써부터 나이 들어 보이는 거야. 으이씨, 재수 똥개야. 아파. 치솟. 야, 건배. 그래. 원샷. 우선은 절대 의심하지 않도록 무조건 잘해줘. 선물 공세도 좀 하고. 좀 더 비싼 걸 살 걸 그랬나? 비싼 건 아니야. 여보, 당신도 기억하고 있었구나. 내일이 당신이 나한테 프로포즈한 날이라는 거. 응? 그럼. 기억하지. 기억하고 말고. 여보.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. 사랑해, 여보. 이럴 줄 알았으면 개구리 발바닥만한 양심 버리고 찾게 챙기는 건데. 당분간 잘해주라고 내가 시켜놓고도 기분 참 더럽네. 여보, 당신은 사랑의 동생 갖고 싶지 않아? 누구? 아니, 집도 넓은 데로 가고 당신도 서서히 안정되면 사랑의 동생 갖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? 교수 그거 언제 될 줄 알고. 그리고 요즘 애들 밑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알아? 제대로 밀어주지도 못하면서 무책임하게 줄줄이 낳고 사는 거 싫어. 싫어? 그래, 싫어. 원래 애 좋아하지도 않았고 한창 공부해야 되는데 1, 2년간 애가 빽빽 울어대는 거 싫어. 우리 사랑이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키우자. 우리 사랑이 여러 아들 부럽지 않게. 아이고, 우리 사랑의 손은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쁠까? 응? 아빠 손? 엄마 손은 거칠잖아. 뭐요? 엄마 손이 원래 더 이뻤어. 네 아빠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물질하느라 그런 거요. 어? 우리 사랑이는 나중에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말어. 아니, 어린애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? 사랑아, 아빠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해서 여태껏 팬만 지었거든. 그래서 이렇게 손이 고운 거야.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도 아빠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예쁜 손 오래오래 간직해야 돼. 머리 나쁘면 평생 몸이 고생하는 거야. 알았지? 그려, 사랑아. 응? 너는 아빠 손만 닮어. 응? 다른 건 절대 닮지 마. 닮으면 큰일 난다. 에? 사돈! 사랑아, 너는 잘생긴 아빠가 좋아? 욕 잘하는 엄마가 좋아? 뭐요? 그래요, 사랑아. 너는 10원 한 장 못 버는 아빠가 좋아? 아주 열심히 사는 엄마가 좋아? 우리 사랑이는 누가 더 좋아요? 어린아이한테 그런 거 묻는 건 실례예요. 야, 어디 갔다 이제 와? 야, 이모님 아까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셔. 집안을 그렇게 전쟁터로 만들어 놓고선 또 나가서 강간 무소식이면 어쩌자는 거니? 일을 쳤으면 수습을 해야지. 무슨 수습이요? 아버지한테 무조건 용서를 빌어. 용서 빌고 다시 시작해. 나도 너 우리 갖고 놓은 거 용서가 안 되는데 아버지는 오죽하겠니? 네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야, 지금은. 도망 다니지 마.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닐 거야? 내일 너희 형 기일이야. 와서 사과 드려.
우석이 놈이나 니 놈이나 다 마음에 안 들어. 도망다니지 마. 언제까지 그렇게 도망다닐 거야? 설마 했는데 어떡하지?